저희가 항상 경기를 하고 나서 리뷰를 하자 피드백을 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아직 저희의 경기력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다들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도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점, 그리고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Hey guys, this is Ash, Ki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Berserker, the bot laner of C9, after they do defeat Team Liquid on week 5 of 2024 LCS Spring Season.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그 미국 선수가 다 되셨군요. 습관적으로 헬로가 나와버리네요. 아, 아이고. 예, 현지 조금 보기 좋습니다. 팀 리퀴드를 이기셨습니다. 소감 좀 여쭤볼게요. 이긴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겼으니까 일단은 뭐 승리를 만끽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왜 이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이야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래 저희가 세나 스몰도 트레이드 구도가 나왔을 때 네. 항상 저 혼자 네버를 두고 이제 서폿이 로밍 다니면서 약간 게임 상체 쪽으로 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택을 쌓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궁을 이용하면서 계속 라인 클리어 해서 그 225스택까지 쌓고 나서 제가 약간 보험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스크림에서는. 근데 이번 판은 뭔가 탑 쪽에서 초반에 사고가 난 건진 모르겠는데 네. 좀 초반에 안 풀린 것 같아서 게임이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무조건 사이드 주도권을 가져왔어야 됐는데 네. 좀 그게 힘들어지면서 중반에 운영도 저희가 좀 실수를 해가지고 네. 게임이 많이 좀 불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겼으니까 뭐 네. 다행입니다. 실제로 상대팀의 잭스가 좀 많이 크면서 사이드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뭐 C9 쪽에 억제기도 많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백도 좀 위험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게임을 풀어나가려고 했었나요? 사실 저희가 게임을 하다가 예. 서로 의견이 조금 갈려가지고,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드 주도권이 없으니까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은 미드 주도권을 신경 안 쓰고 먼저 사이드 한쪽 사이드를 무조건 딥하게 푸시를 해놓고 네네네네. 그리고 뭐 미드 싸움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잘안 풀린 느낌이라서 게임 부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게임이. 그래도 이제 한 번에 한타로 게임이 뒤집혔던 것 같은데 그 한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항상 저희가 먼저 디펜스 하려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조가 이제 싸움 각을 잘 봐가지고 이니시를 네네네,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조조가 좀 잘해서 이번 판은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싸움 각을 잘 봤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냥 조조 뒷공문 약간 따라가서 이제 킬 주워먹고 그러다 끝나버렸네요. 아, 오늘 스몰더월에 픽 하셨는데, 아, 저 그거 궁금했어요. 룬픽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예민한 바눌님을 들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집중 공격을 들고 들어갔다가, 네. 저는 제가 잘못 든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퍼즈 걸고 룬 버그 났다 이렇게 했는데, 리플레이 돌려보니까 너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냥 집중 공격 들고 했습니다. 뭐 팀원들한테는 뭐 그냥 이거 내가 일부러 이거 후반에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도 뭐 이겼으니까 뭐. 네, 그래도 이겼으니까 또 스몰더의 캐리력으로 이겼으니까 저 이것 좀 궁금했어요. 세나와 스몰더 중에 어떤 챔피언이 후반 캐리력이 강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연히 스몰더가 스택이 쌓이면 후반에 캐리력이 있는 것이 맞지만 세나는 또 자아군의 탱크 서폿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나의 후반 캐리력에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버스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스크림에서 조금 트라이를 해보다가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 좀 준비를 했는데, 근데 오늘 해보니까 세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아, 하고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초반 주도권이 많이 나가서 아무리 스몰더가 6렙 이후에 라인 클리어가 가능해도 상대가 좀 그냥 스몰더 쪽으로 게임 안 하고 상대도 오히려 그러니까 상체 쪽으로 매치하는 식으로 하고, 뭐 오브젝트 주권이 항상 상대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본적으로 그 그룹이 영어 아 한국어로 뭐죠? 그 스몰 군뱅이? 전역 예, 군뱅인가? 예. 있잖아요. 군뱅이도 나가고 약간 네. 드래곤도 뭔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미드 주권이 빠진 게 아니면, 그래서 뭔가 3 그러니까 전역이나
세 번째 용을 무조건 싸워야 되는 느낌이 많이 받아서 좀잘 굴리는 팀한테는 세나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LCK 봐도 거의 모든 팀이 스몰도보다는 세나 프라이어를 좀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CS가 얼마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시 경기를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메타 정리라든가 스크림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휴식 기간에 하셨던 것 같아요. C9이 휴식 기간 이전에 성적이 완전히 좋진 않았는데 그 시간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발전하려고 했던 것 같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새로운 팀원 두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게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픽 챔피언 선택 부분부터 이제 저희가 게임 안에서 싸운다는 느낌보다 의견이 안 맞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한 10초, 20초 동안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게임 안에서 그래서 게임 그 결단이 약간 안 내려지는 느낌이 강했어요. 전에 그래도 뭐 지금도 막 엄청 빠르게 결단이 내려지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서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새로운 팀이 나오면은 합을 맞춰가는 기간이 있기 마련이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조소팬 선수가 C9에 합류한 게 많은 화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뛰어보니까 팀원으로서 조소팬 선수는 어떤지 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이 친구가 조금 뭐라 사람으로서 되게 좀 특이한 사람이라 가지고 약간 처음 보는 케이스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도 손못 대게 하고 조조 마우스를 만지려면은 무조건 휴지를 써서 이렇게 만져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아니면은 애가 그냥 이렇게 돼 가지고 그리고 애가 되게 재밌고 특이해요. 그리고 스트림에서 좀 많이 던지긴 하는데 또 스트림 보면은 또 집중해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그런 부분은 뭐 점차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인터뷰에서 약간 조조팬 선수가 트래시 토커로서의 캐릭터를 많이 내비치잖아요. 실제로도 약간 그러신 편인가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한테는 그런 건안 하는데 뭐 이제 자기 기준에 안 미친다. 그러면은 뭐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소팬 선수와도 이렇게 조금씩 합을 맞춰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 경기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C9 is back. 좀 C9이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라고도 생각을 할것 같아요. 버서커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항상 경기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아직 저희의 경기력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다들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좋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도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점 그리고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버스커 선수가 생각하시기에 이 로스터가 처음 이렇게 맞아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연습 과정을 볼때 기대하시는 100%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올라왔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한 50%에서 6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은 저희가 뭐 플레이오프 아니면 LCS 결승까지는 얼마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떤 팀들은 합을 맞는데 1년 정도가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 데가 NA잖아요. 뭐 NA를 막 그렇게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NA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엄청 뛰어난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스크림 상대가 잘하면 잘할수록 멘탈이 나가지 않는 이상 빨리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 팀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막 빠르게 스노볼을 굴리거나 아니면 디펜스를 엄청 잘하는 느낌도 아니라서 아마 그래도 많이 올라가 봐야 한 70%, 80%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제 대회를 나가서 좀 잘하는 팀이랑 스크림 하면서 뭐 얘네는 이렇게 하는구나. 실제로 그거를 겪고 경험을 해 보고 나서 저희가 좀 저희의 방식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면은 그때 이제 100%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MSI 진출 가능성도 많이 기대가 되시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일단 플레이오프를 나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일단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많은 강팀들이 존재하지만은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이번 오늘만 해도 이제 플라이퀘스트가 단독 1위를 하기도 했고 백시브즈도 뭐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남은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대치 한번 듣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플라이캐스트랑 컨트롤 팁스가 2등이긴 한데
아무래도 항상 막 그런 팀들이 엄청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LCS가 지금 라이브 패치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마다 패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좀 좋은 그러니까 OP 카드를 먼저 찾냐 약간 이런 승부 싸움인 것 같아서 결국 플레이오프를 가면은 패치 버전이 계속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플레이오프만 나가게 된다면은 저희는 우승을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적어도 저는 그래서 일단 플레이오프 나가고 좀그 패치로 다시 바뀌어서 그러니까 15거든요 플레이오프가 15 패치에 집중해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MSI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한 메이커 가지만 더 여쭤볼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는. 그 LCS가 실제로 라이브 패치로 진행되는 것또 맞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경점을 겪었잖아요. 중간에 휴식이 있다던가 뭐 잠깐 경기하는 공간이 바뀐다던가 이것 때문에 LCS 경기력이 낮아진 걸까라고 좀 고민하는 팬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이브 패치가 다 처음 하는 경험이라서 어느 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제 플레이하는 챔피언들이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적응하다가 패치가 또 바뀌어버리고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대회 가봐야지 경쟁력을 볼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늦은 시간에 했는데 조금 진행력이 안 좋았어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